저한테 기타 입문하려고 하는데 뭐로 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은요, 진짜 꼭이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타로 입문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스 주인입니다. 메르하바 살람 할로! 오늘 영상은요, 기타 강좌 영상 아니고요, 또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뭐야? 아, 박길이. 제가 바로 직전 박길이 영상까지는 우리 일렉 기타를 좀 해왔는데요, 오늘 살짝 솔로로 틀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통기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할때제 마음가짐이 어땠냐면요, 나로 인해 기타 치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은근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 웬만하면 다 방학했을 거고, 이제 연도도 바뀌잖아요. 이제 슬슬 진짜 기타 입문하셔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은요, 우리 기타 입문하실 분들이 정말 눈여겨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악기 갖고 왔거든요. 바로 악기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기타입니다. 오렌지 우드사의 레이 M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레이 시리즈가요, 레이 M과 레이 S 모델이 있습니다. S는 아마 그 스프루스 사용한 모델일 거고요. 요거는 마호가니를 사용한 모델에서 레이 M입니다. 일단 이 오렌지 우드라는 회사가요, 국내 브랜드가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이렇게 말하면 혼자 누구한테 몰라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 MG 세대들, 갸르피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아닌가? 암튼 미국의 MG 세대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이고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뮤지션 분들도요, 이 오렌지 우드 엔도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엔도서로 어디 활동해 본 적이 없어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악기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또 엔도서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저를 필요로 하는 기타 업사님들 연락 주십시오. 아무튼 이 악기는요, 해외에서도 정말 핫하고요, 국내에서도 가격 대비 스펙이 정말 뛰어나다고 유명한 악기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정말 저렴합니다. 처음에 기타 입문하실 때 가격을 정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요 충분히 입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키워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요겁니다. 나 같으면 기타 요걸로 입문함입니다. 뭔가 키워드가 상당히 악세주의스러운데요, 사실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일단 이 색상도요, 목재가 마호가니다 보니까 정말 저는 그냥 일반 평범한 나무색보다 이렇게 약간 평범하지 않은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악기 이따 사운드 샘플도 녹음할 거고 점점 저랑 같이 한번 쳐볼 건데요, 정말 좋으면요 주변에서 박세주이나 기타 뭐로 입문할 거야? 하면은 저는 요거 추천드릴 건데요, 만약에 들었는데 소리가 별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사장님? 아무튼 악기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명드리고 와가지고요, 악기 시연해보면서 얘기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악기 스펙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렌지 우드 레이 M입니다. 현재 기타 네트 사이트에서 할인가로 19만 8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네트라는 브랜드는요, 오렌지 우드 공식 수입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레이 M 악기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꼭 기타 네트에서 구매하시는 게 여러 방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 바로 갈게요. 자, 먼저 헤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 우드 질감의 헤드스톡과 크롬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의 조합이 오렌지 우드 로고와 함께 어우러져 더욱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한다고 써있네요. 이 오렌지 우드도 정말 심플하면서도 깔끔해요. 이 통기타 살 때 이 헤드를 솔직히 무시할 수 없거든. 그래서 헤드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지판과 넥에 대한 설명도 여기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우드가 사용된 지판이고요. 그리고 넥은요, 마호가니예요. 바디도 마호가니였죠? 싹 다 마호가니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호가니예요. 자, 바디는 그랜드 오리토리움 바디입니다. 제가 이 바디 악기 소개 많이 시켜드릴 때요,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그리고 여성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정말 작은 바디입니다. 그래서 아, 바디가 너무 작아가지고 소리가 울리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살짝 사운드 들어봤는데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소리 겁나 큽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올 마호가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호가니라고 했잖아요. 3판과 축구판 싹 다 마호가니입니다. 자, 그리고 브릿지와 본넛, 새들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생각보다 통기타 사운드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영상 멈추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우리 스켈럽 X 브레이싱이라고 해가지고 요 해당 기타의 바디 가공법입니다. 이게 회사마다 다 달라요. 아, 그래서 내 기타가 안쪽이 요렇게 생겼구나 생각이 드실 거고요, 막상 사면 이런 거 쳐다보지 않지만 사기 전엔 또 이런 거 따져봐야지 않겠습니까? 한번 꼭 멈춰놓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이 M 모델을 구매하시면요, 우리 악세서리 패키지가 증정이 됩니다. 이따가 이거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고 설명도 드릴 거니까요, 아, 요런 게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은품까지 드리는데요, 아까 악세서리 패키지까지 다 합치시면요 상당히 수두룩하니까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악기 스펙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기타 받았는데 안 쳐볼 수 없겠죠.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사운드는요, 우리 카메라로 수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타임스탬프 눌러보시면요, 사운드 샘플, 마이크로 녹음한 사운드 있으실 겁니다. 그거를 중점으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 한 번만 조금 쳐볼게요. 스트로크부터 쳐볼게요. 들어보세요.
요놈 봐라. 참고로 이 악기는 19만 8천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쳐 불었다. 손으로도 한번 뜯어볼게요. 가지고요. 이 악기는 20만원인데 아 200만원짜리 소리가 나요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 믿으실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 영상이 리뷰 광고 영상이다 보니까 이 악기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야 되는게 맞는거긴 한데요, 진짜 그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타로 입문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DM이나 댓글로 기타 입문하려고 하는데 뭐로 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진짜 꼭 이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운드 샘플은요 그냥 마이크에 대고 그냥 녹음한거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주인은 이 악기를 이렇게 녹음하고 이렇게 들려드렸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악기 샘플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자, 이 악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만원도 안되는 입문용 기타입니다. 아까는 살짝 시원한다고 대충 쳤지만 이번에 샘플 녹음한다고 진짜 빡세게 집중해서 듣다보니까 저도 이 악기랑요 정이 든것 같은데요. 사장님 저 이거 주시면 안되나요? 소리 정말 시원시원하고 넥감도 정말 훌륭하고요. 바디도 작아가지고 이렇게 딱 기타 들었을 때 이 포근함이 정말 좋았습니다. 입문용 기타로 구매하시기 정말 충분히 차고 넘치십니다. 이 악기 가지고 200만원짜리 소리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사기입니다. 근데 웬만한 입문용 기타 뺨싸다고는 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이 악기가 아니시더라도요, 기타실 분들은 하나 가지고 딱 이렇게 하지 않잖아. 기타 여러 개 두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이 악기가 최종 후보로 오래 살아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악기 스펙 소개시켜 드릴 때요, 액세서리 패키지라고 설명드렸던 게 있어요. 사은품 말고 액세서리 패키지 있는데 그거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이렇게 오렌지 우드 액세서리 킷라고 써있습니다. 자, 요거 상자 열 건데요. 자, 보시면은 아 잠깐만 자 이거 열 때 기가 막힌 효과음 넣어주세요. 셋, 넷. 잠깐만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요. 잠깐만요. 자, 다시 할게요. 셋, 넷. 쪼르롱. 자, 요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멜빵입니다. 기타 치실 때 들고 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장범준, 이무진 꿈꾸시는 분들은요 요걸로 기타 이렇게 매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스트랩입니다. 자, 다음은 튜너입니다. 우리 기타 조율하는 거 필수템이죠? 요거 튜너 있고요. 다음 우리 기타 친 다음에 손에 땀 많으신 분들은요 기타 꼭 닦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타줄 오래 갑니다.
각색사 천이에요. 자, 그 다음은요, 여기 피크랑요, 여기 줄과 함께 들어있습니다. 요걸로요, 우리 기타 줄 가실 때요, 핀도 뽑으실 수 있고요, 줄도 이렇게 감으실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필수예요. 자, 다음은 요거예요. 이거 뭘까요? 깨포. 깨포입니다. 우리 박독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기타 치시는 분들, 제가 상당히 깨포를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요거 필수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액세서리 패키지 들어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요렇게 코드표까지 드립니다. 기타 받으실 때요, 일단 여기 있는 것만 마스터 하셔도요, 입문 기가 막히게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액세서리 패키지입니다. 네, 이제 영상 슬슬 마무리해야죠. 자, 제가 정말 일렉기타, 통기타 리뷰 영상 많이 찍었는데요. 그래봤자 20개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생각보다 많이 찍었습니다. 자, 이 기타 보고 바로 사셔야겠다 마음 먹으시는 분들은 사시면 되지만요, 좀 신중하신 분들은요, 이 악기 말고도 같은 가격대에 입문용 기타라고 하는 것들 몇 개 끌어다 모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악기들을요 전부 다 이렇게 쳐보시고 사실 수 없잖아요. 지금 제가 찍는 이런 리뷰 영상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로 두신 다음에요, 하나씩 빼, 뭐 디자인에서 별로인 거 빼고, 가격에서 비싼 거 빼고, 목재 난 이게 좋은데 빼고, 스펙집 많은데 모르는 말 많으면 빼고, 이렇게 빼가지고 하나하나씩 뽑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저는 사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일단 디자인,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렸어요. 평범한 그냥 나무색이 아니라요, 약간 초콜릿, 약간 초콜릿 색상이고요, 마호가니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격도 20만원 안 되는 가격입니다. 고전 대표가 설명란에요, 이 악기로 바로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띄워드릴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제가 아까 악기 스펙 소개시켜드렸던 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맨날 미루고 미루던 기타 입문 슬슬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 저에게 통기타 입문하려고 하는데요, 기타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은요, 하나만 소개시켜드리진 않을 거지만 꼭 요거는 포함하려고 합니다. 맨날 일렉기타 하나 오랜만에 통기타 해서 좀 신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정말 뿌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영상이요, 기타 입문하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칼 댓글은 못 드려도 꼭 답변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 꼭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박기리 영상은 계속 될 거예요. 통기타, 일렉기타 정말 구미가 당기는 악기 있으면 우리 박독자 여러분들 아니면 그냥 지나가시던 분들에게 악기 소개시켜드리고요, 최대한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제 오렌지 우드 레이 M 모델 박세주인 기타 리뷰 박기리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업로드되는 영상들도 다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셔서